본인 몇년 상간에 관제 낀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법원 가고. 재작년에. 재작년에? 네. 그거 무슨 관제야? 그 뭐야? 음주운전 사고는 아닌데 음주운전. 그 택시 타고 지하주차장에서 내려갔고 예. 제가 운전 아침에 그러니까 출근하려고 차 네.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신고를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집행유예 나왔는데 끝났어요. 그래서 운전면허까지 지금 딴 상태고 딴 네, 지금 상태고. 딱 왜냐면 네네. 우리 자손이 몇년 동안 되게 힘들었을 거래. 이게 한 33살부터 시작됐대. 32, 33. 이때부터 인간사, 관제구설, 시비, 송사. 에? 그러니까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고 남의 입에 오르게 되고 하는 일도 자꾸 삐그덕거린다. 이러시거든. 근데 이제 작년에 본인이 조금 운이 좀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 근데 작년에도 못 받아먹었어, 오늘. 맞아요. 응? 그래서 하는 일에 브레이크가 많이 걸렸을 거래. 그러니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거나, 사업을 해도 내가 중도화차 하거나, 맞아요? 작년 응. 5월인가? 6월에 폐업했어요. 그지? 네. 중도화차, 엎어야 맞아요. 되거나. 네. 근데 지금도, 마음을 잘못 잡아요. 내 복이 이거밖에 안 된가. 그 다음에 사람 배신 수도 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솔직히 무서워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등치는 덩어리는 이렇게 크고 체격은 좋은데, 울고 싶대. 아, 요즘 근데 좀 그죠?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네. 신이라도 이 앞에서 나를 살려준다면, 지금 나를, 좀 어떻게 살 방도를 일러주시면 하고 무릎 꿇고 정말 빌고 싶은 마음이래. 본인 지금 심정이. 맞아요. 예? 그다음에 내가 손 벌릴 때도 그닥 없고. 그다음에 본인 자체가 어렸을 때 철이 너무 없었어. 어렸을 때 욱하는 성질. 그래서 부모한테도 내가 효자도 아니야. 성질머리가 똑같아.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들으면 욱 하는 이게 있어서 좋게 안 나가. 누가 길을 좀 비켜달라 그래. 운전을 하고 나면.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아, 비키라고 이 한마디 싸움이 붙어. 본인은. 그 정도로 어렸을 때 본인이 20대 때, 30대 초반에 내가 운기가 왕성할 때그 정도로 내가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철이 없었었어. 응? 근다고 해서 남들만큼 고생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고생도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 이제 세상 무서운 줄 알았어요, 본인이. 그 다음에 본인은 몸에 내가 식신이라 그래. 먹는 거를 좋아하고, 먹는 거를 잘하고, 그 다음에 귀, 눈, 입, 미각. 이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거든. 아니에요. 소리에 민감하고요.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고, 미간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를 하나 보면 금방 따라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눈썰미 있다. 남들이 못 보는 걸잘 봐요. 길을 가다가도. 남들은 어느 간판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은 봐요.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본인이 안 따라줬던 거는 집에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 사실은 저희 누나가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요번에 가게를 하려고 해요. 제가 네, 요번에 좀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봐봐.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은 먹는 장사가 맞아요, 사실은. 음식점, 뭐, 감자탕, 이렇게 뭐, 무슨 구이집. 이렇게 술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면 배달도 겸용할 수 있어. 막 아구찜, 막 떡볶이집, 이렇게 푸드 쪽 있죠. 먹는 장사가 맞다 카페 그래요. 이런 거는 그것도 맞긴 맞는데요. 본인 양이 차지가 않아요. 본인 양이. 그럼 컨셉을 정말 잘 잡아야 돼. 본인은
응? 내가 답을 일러주잖아. 네네. 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눈. 네. 눈썰미가 있고, 미각. 코, 끝. 네. 후각. 이게 오감이 발달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네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뭐가 양념이 들어갔는지도 알아요. 네, 어느 정도는. 뭔 얘기죠? 여기 네. 맛집이다. 여기 잘 되겠다. 이런 게 좀 뛰어나단 말이야.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커피도 내가 물도 좀 껴있어야 된다 했잖아. 본인 네네. 고집 굉장히 셀 거란 말이야. 네. 어? 어느 누구도 지금 앞에서 공손하게 양손 모으고 있지만 사실은 내 고집에 의해서 내가 막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인데까지 그 인생 공부했다고 시작을 하잖아. 근데 사실은 올해는 무언가를 해도 크게 발복하지는 못해요. 사실은 올해는 깔아놓고 내년에 걷어먹어. 성과가 내년부터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네네. 그래서 누나 그냥 나이만 알려주세요. 올해 마흔 됐습니다. 83년생입니다. 결혼하셨어요? 아직요. 아직 안 했지. 머리가 굉장히 좋고 수단이 좋아요, 여기는. 네. 응? 그 다음에 성격 자체가 남자예요. 네. 이해했어요? 큰 일이 있으면 쫄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해했어요? 본인은 큰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쫄아요. 쫄보야, 여기는. 오히려. 네. 근데 누나는 그 쫄음이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는 성격이야. 어? 누나는 작년에 오히려 좋았다 그래. 예? 아니에요? 네, 저희 누나도 그 인테리어 사업 시작한 지가 한 재작년인가? 작년에 네. 시작했어요. 네. 네. 작년에부터가 네. 이 사람은 걷어먹었다 그래. 네. 그래서 자, 올해 누나가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네.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지 않으면 네. 승산이 없다. 이해했어요? 먹는 장사해라. 어? 식당으로. 네. 식당이나 아니면 커피숍을 해도 돼요. 근데 커피숍을 하는데 배달이 주로 주종이 된 커피숍을 해야 돼. 테크아웃이나. 이해하셨죠? 네. 그 대신 여기에 베이커리 있죠? 네네. 그거를 조금 추가를 하는데 메뉴 선정을 잘 해야 돼. 아니면 메이커가 없는 거를 하시려고 하면 네. 특히 본인이 매뉴얼을 더 짜야 되겠죠? 네네. 네? 잘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니면은, 디저트샵. 커피도 같이 파는데 디저트 배달을 나갈 수 있는 거를. 그래도 저 파스타랑 같이. 맞아요. 그거 해도 상관없어요. 하거든요. 샐러드 배달하고 네.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아무튼 먹는 거를 해야 돼요. 네네. 본인은.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해하셨어요? 네네. 상반기에는 하지 말아라. 여름자락에 오픈할 수 있게끔 해서 가을자락에 운이 돋는 사람이다. 그러세요. 이해하셨지요? 네네. 안 그래도 제가 좀 천천히 하려고 급하게 하면은 또 너무 급하게 하면은 제가 못 보고 못 보는 게 좀 너무 많을 것 같아 갖고 올해 한 10월 정도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내년에 네. 초에 네. 그렇게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무 늦고요. 그렇죠. 사실은 내년에 걷어 먹으라는데 올해 준비는 하셔야 돼요. 봄자락은 절대 안. 봄자락은 가게 터만 보러 다니시고 아이템 구상해 놓고 네. 본인이 먹고 만드는 준비, 예, 네네. 뭐 학원을 다녀보는 것도 좋고요. 네네. 그래서 준비를 좀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하시고요. 봄, 3, 4, 5, 하시고 6, 7, 8 이때 오픈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그때부터 오픈 준비를 본격적으로 털을 알아보고 가을자락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네. 알죠? 그러나 단 하나 신년 운세 보러 오셨잖아. 네네. 그쵸? 올해도 인간 네. 구설이 좀 따라 네. 친구 선배 예? 네. 조심해라. 돈 쪽으로나 네. 금전 쪽으로나 술 말 전달 그다음에 문자 이해했죠? 네, 네. 그거 조심해라. 괜히 말 옮기거나 뭐 했다가 또 내가 오히려 욕을 먹거나 네. 할 수 있으니 동업은 안 된다. 네.
이해하셨지? 이거를 아이템을 짜는데 누구를 끌어들여서 같이 너도 한번 발맞춰서 해줘 볼래? 라는 소리를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죠. 저도 동업은 불안해갖고 서로 미안해질까봐 그래서 안 하려고. 그 다음에 인대까지 겪었던 거. 네. 내가 몇 년 상간에 한 5년 상간에 겪었던 거는 나한테 발판이 되어라. 이것만 네. 명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 네네. 또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 저 근데 결혼은 할 수 있나요? 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뭐 제가 좀 등록심 이런 게 좀 많아서. 많은데요. 네. 어? 과급 너무 과하게 막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나한테 운과 때가 있잖아. 네네. 그쵸? 지금은 내 이 문서를 잡아놓고 새로 잡아놓는다고 하면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셔. 아, 네. 처음부터 운 너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39에 걷어먹은다거든, 이 양반이. 아, 네. 이해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장가 가야지 본인이 정신 차릴 거야. 아이 낳고. 근데 아직 내가 쓴맛은 봤어요. 일단 한 번, 두 번 때려 맞았거든, 본인이. 예? 네. 두 번 연타 연거푸 때려 맞았어, 두세 번을.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해서 이제 겁은 먹었어, 일단. 그리고 깨달았어. 아, 쉬운 게 아니구나. 사람도 무섭고, 돈도 무섭고, 사업도 무섭고, 네, 그 다음에 이 작은 관제 구설도 무섭구나. 네. 진짜 내가 삼재 때 뼈와 뼈, 살을 깎는다 하잖아. 맞아요. 제가 한 5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5년이 네. 너한테 밑거름이다. 그게 절대 헛되이 되진 않았다. 콜 이해하셨지? 네네. 그것만 딱 하고 넘어가셔. 네. 감사합니다. 네.